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K 화장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 좀 업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핫한 거는 뭐 반도체, 뭐 AI, 뭐 좀 최근에 또 핫했던 게 바이오 요렇게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은근슬쩍 52주 신고가를 대부분 기업들이 경신하는 업종들이 은근히 있어요. 조용히 강한 업종. 네, 조용히 강한 업종. 근데 사실 그런 쪽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사실 추격으로 매수하시기에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확 주목을 받은 쪽은 좀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그죠. 한번 발목이 잡히면 이게 업황이 좋아도 내 본전을 못 찾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쪽은 그러한 기조가 별로 없고 일단 실적 베이스 그리고 산업 성장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위치가 뭐 물론 이제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린 건 아니죠. 정말 작년부터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룸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화장품 쪽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선택을 하셨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 하창원 본부장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K화장품이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뭐 일본이 색조나 이런 화장품 쪽에서 그죠. 사실 네. 대장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 쪽도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이제 프랑스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제 유망한 그런 국가들을 다 제치고 일본 쪽에서 뭐 독보적인 일단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굉장히 좀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엔터 쪽이 굉장히 성장한 것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물론 BTS가 가장 독보적인 브랜드력을 갖고 있지만 또 이제 뭐 세븐틴이나 이런 보이그룹도 상당히 좀 핫해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가장 빠르게 인지도가 늘려지는 쪽이 뭐 뉴진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걸그룹이거든요. 그죠. 그럼 걸그룹이 한 그룹이 엄청나게 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만의 그 화장법이 좀 있어요. 아시아 쪽에서도 보셔도 아시고 이제 서양과의 이런 화장법 다 유튜브에서 막 비교하는 것들 나오는데 보시면 참 우리나라가 은은하면서도 이게 미를 좀 잘 돋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팬들도 이제 그런 화장법을 좀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좀 저가 쪽 쪽이 상당히 좀 핫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해서 갖춰본 소득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소득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화장품도 이제 좀 저렴한 걸 쓰자라는 그쵸. 부분 그리고 유튜브가 또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냥 싼 거를 많이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성분 자체가 당연히 비싼 쪽은 더 좋은 게 들어가겠죠. 근데 사실 기초적으로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야 되는 이제 필수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좀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평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엄청나게 비싼 거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또 심리가 굉장히 좀 핫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신규 브랜드가 빠르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 그러니까 이게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빠르게 핫해지게 떠도는 거죠. 이게 성과가 좋으면 효능이 좋으면 SNS를 타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주문 제작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인기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출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37%, 일본은 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 홍콩 같은 경우도 29%, 베트남도 26%. 그러니까 굉장히 좀 누적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작년에 홍콩 여행도 갔었고 일본 여행도 네.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는 진짜 올리브영인지 아니면 여기가 홍콩인지 일본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한국 화장품을 많이 팔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중국이 아니어도 우리는 다양한 국가에서 특히나 동남아에서 또 최근에 인기가 있다고 엄청나게 하거든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화장품 쪽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 가장 지금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중국입니다. 중국발 매출이 가장 높은. 사실 LG생활건강이 요 정도까지 주가가 눌릴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해오던 기업이고 글로벌 뭐 기업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일단은 코로나가 사실 가장 큰 직격탄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로드샵 비중 다 뺏겼죠.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어려웠고 또 봉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에서 안 타면 그러니까 저 갑자기 그런 속담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너무 슬프네요. 네. 눈에서 많이 멀어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로드샵 부분이 상당히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고 또 이제 사실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한번 붐이 나타났던 게 중국 쪽에 원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그게 북미나 이제 기타 지역으로 넓어지면서 사실 일부 성수기 부분도 집중되는 게 좀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비중도 높아지면서 이제 범위 캐파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면서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같은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한 번만 나오면 상당히 좀 타격이 크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게임만 보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해외 기타 지역으로도 좀 많이 나가게 되는 계기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용히 강한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ODM 쪽, 네. OEM 쪽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SNS, 특히나 뭐 유튜브, 틱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뭔가 하나 유행이 되면은 뭐 제가 집에서 이런 뭐 이상한 춤들 그런 것들이 핫하게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걸로 그냥 눈에 쉽게 보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화 사실 이제 여성분들에게는 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빠르게 돈다라는 거죠. 소비 특히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거 굉장히 좋더라 이러면은 구전 마케팅이 또 굉장히 강한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유명 브랜드와 합자가 많이 생겨. 아 너네는 이게 좋고 우리가 좋으니까 이거 합쳐서 좋은 거 만들어 보자. 그런 게 또 나오면 또 핫해지고 이슈가 되니까 그런 이제 새로운 신규 브랜드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잘 되던 업체들은 유럽으로 뭐 유럽에서 잘 되는 업체들은 이제 일본으로 이런 식으로 또 확장이 되니까 그럼 또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상표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OEM, ODM 업체들의 이런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조가 사실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이제 이 브랜드 새로운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객사들이 지금 해외 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게 지금 연속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부분은 굉장히 좀 붐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는 톡톡히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운용사들이 중소형 화장품주를 사들이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사실 부담 요인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 그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이라면 상당히 이제 거기서 고점에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 이제 고점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뭐 이제 지분 한 7%, 8% 있던 기업이 2%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급락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담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담은 시기보다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이다. 왜냐하면 그 높아진 주가 부분에서도 지분을 이제 하반기에 늘렸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속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가의 비중을 높였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더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같은 경우가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뭐 에스티로더나 이런 것들 연봉 차트 보세요.
몇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던 예, 그런 또 이제 산업군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임플란트나 이런 화장 미용 이런 쪽은 사실 성장을 하면 했지 사실 죽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계속적인 성장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휩쓸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핵심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투자 자산 운용 쪽에서는 상당히 좀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일부 하나의 기업만 늘렸다라고 한다면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굉장히 수출 데이터가 좀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용기를 제조하는 뭐 이런 업체들까지 좀 지분을 확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취득을 하는 이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용기까지 건드렸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이 Q가 늘어난다라는 맞습니다.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똑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산업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요. 그럼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수급의 쏠림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점진적인 수급에 따른 안정적인 또 성장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산운용사들에서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그러네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좋은 지금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게 뭐 임플란트, 미용 이런 쪽은 네. 사실 이제 뭐 역성장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 커질 텐데 그 중에서도 화장품은 또 요즘에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큰 돈이 안 들어가고 맞아요. 예. 작은 돈으로도 살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Q가 더 커지고 이런 게 그게 그렇죠. 가능한 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종목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네. 잉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 SCO 4대장이에요. 화장품 OEM, ODM 4대장. 이전에는 한국 콜마나 이런 업체들이 그렇죠. 대장이었지만 지금 중소형 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대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이점이 코스메카 코리아랑 잉그루드랩은 연결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총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잉그루드랩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는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과 아이패밀리 SC도 CNC가 아이패밀리 SC의 립 제품들을 생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패밀리 SC가 좋아지면 CNC도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CNC 인터내셔널과 한국 콜마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왜 이제 CNC 인터내셔널로 좀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메카 코리아는 신고가를 또 뚫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가 부분에서 좀 선두를 치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CNC 인터내셔널은 단기적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조금은 눌리면서 이제 OEM 쪽, ODM 쪽에선 가장 주가가 많이 눌렸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말아 올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4분기 이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계속적인 긍정적인 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립 제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66%인데 네. 이 저는 사실 립 제품이 이렇게까지 잘 팔리는지 몰랐는데 립 제품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죠. 판매가 잘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약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게 이제 비싸도 2만 원대를 사실 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 얼굴에 가장 큰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이제 새로운 립을 사는 여성분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립 제품을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여성분 중에서 30몇 개를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정말 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립 제품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죠.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전체 매출 비중의 66%가 립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립 쪽에서 좀 타이트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도 이제 SNS와 ACMB 스토어 쪽으로 상당히 조금 확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ODM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가장 좀 다양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색조든 기초 화장품이든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좀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고 특히나 스킨케어 쪽까지도 카테고리를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자까지 잡아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까지 확대를 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가 랠리를 이 회사도 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고점 대비했을 때 한 40% 이상 빠지면
쉽게 회복을 못하는데 이게 뭐 한 달 반 만에 바로 다 회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높고 이쪽 산업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회사의 좀 주가 위치도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사실 컨센이 300% 이상 노려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400%를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실적이 이 정도로 많이 좋아지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초반에 업이 나올 때가 한 2-300%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성장 기조가 나타날 거고, 스토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OEM, ODM 업체들의 구조적인 스토리는 그렇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에 이제 대장으로 불렸던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충분히 또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덩치도 이쪽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관의 수급도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좀 폭발적인 법인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뭐 100% 이상의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법인,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거기서 이제 큰 수익이 나오는 쪽이 굉장히 좀 핫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물론 증권가 목표가를 다 믿지는 않지만 지금 7만 원대 이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70%까지 할인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상방룸이 최소 30% 이상은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목표가로 보더라도 상방룸이 좀 크게 열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뭐 한국콜마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잘 나오고 뭐 시장 분위기 괜찮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다면은 사실 이 기업들은 중요한 게 매수 레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올라온 게 좀 큽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매수 레인지를 잡아본다면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밴드를 크게 잡아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6만 3천원에서 6만 7천원 거의 한 3-4% 정도의 매수 밴드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6만 3천원에서 6만 4천원이요? 6만 3천에서 6만 7천원 7천원? 네, 요즘 최고 최근 가격대가 6만 7,500원이기 때문에 뭐 21선에서 5일선 여기 지금 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좀 매수 레인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를 20선에 이탈 하고 조금 더 눌린다라고 해서 5만 원대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2차 매수 밴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번, 한 번 정도만 추매를 하시더라도 뭐 평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저는 신고가 8만 원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일단은 업황이 굉장히 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손절 없이 좀 들고 가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5만 1천원 라인, 그러니까 지금 전일 종가가 5만 3,700원이거든요. 이것도 한 3-4% 정도의 밴드 레인지로 잡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종목은 6만 5천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만 6천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해당 가격 라인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깨지면 이전에 몇 년치의 그 하방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방이 뭐 CNC처럼 연쇄적으로 좀 크게 올랐었던 전례는 아니기 때문에 4만 6천원은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 라인이다라는 것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와 뭐 CNC 인터내셔널의 가격 전략 약간 달랐습니다. 한국콜마는 4만 6천 원이 깨지면은 사실상 매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CNC 인터내셔널은 지금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6만 7천 원대 아래에서 사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